네, 간밤의 내용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는 6%가 넘게 뛰었는데요. 이 정오를 기점으로 테슬라의 매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특정 펀드의 매도 물량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배런스의 기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일 정보를 삭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배런스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생산일 삭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뉴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테슬라의 주가 위험성이 사이버트럭의 혼란만큼 크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150 트럭의 출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포드의 주가는 반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현재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써야 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다음 주에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여기에 더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어떻게 또 지정을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지속적인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드부시 측에서는 2022년 최고의 탑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내렸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이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미주호 증권 측에서는 2022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 웨스턴 디지털을 보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공급망 제약 완화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하락은 완만할 것이고 5G, 자동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